안녕하세요. 다한쌤입니다. 오늘은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로켓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사실 저는 따라서 만드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기능을 익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. 이 로켓을 만들 때 주의하실 게 바로 이 날개 모양이랑 그리고 이 둥근 창문인데요.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로켓을 저 옆으로 치워놓고 저 주황색의 날개는 지금 원기둥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원기둥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홀 도형을 가져와서 네, 반을 잘라줍니다. 그룹을 하게 되면 네, 반이 없어지죠.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 원기둥 모양의 홀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둥글게 자르게 됩니다. 얘도 역시 그룹 하면은 없어지면서 로켓 모양의 날개가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로켓 머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로켓 머리는 이 콘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. 우선 이 콘의 윗부분을 홀 도형을 이용해서 자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그룹 만들어서 윗부분을 자르고요. 이제 얘가 머리 부분에 파란색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콘을 이용해서 이제 얘는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를 줄여줍니다. 그리고 얘를 위가 더 뾰족하게 생겼었잖아요. 이렇게 위로 올리고 가운데 정렬은 드래그 한 다음에 어드저스트에서 얼라인 네,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얘가 좀 더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면 이게 바로 이 빨간색 부분이 됩니다. 이 로켓에. 그렇죠? 그래서 얘를 이제 그룹을 할게요. 그룹을 하게 되면 색깔이 통일이 되어버리는데요. 요거는 컬러 눌러서 멀티 컬러 눌러주시면 그룹 유지하면서 색깔 나타납니다. 네. 그 다음이 바로 저 둥근 창문. 둥근 창문은 역시 원기둥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. 우선 둥근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 네, 둥근 모양을 둥근 창문 모양의 알약처럼 생긴 걸 하나 만들어 놓고요. 그 다음에 위를 둥글게 깎았어요. 어떻게 했냐면 박스에다가 지금 이거 원기둥 후가 가져왔습니다. 얘를 그룹을 할게요. 그러면 박스의 한 모서리가 둥글게 안으로 푹 파였는데 지금 보이는 요 빨간색 도형이 얘가 홀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얘가 홀이 된 걸 이용해서 저기 있는 알약의 윗부분을 둥글게 깎을 겁니다. 네, 얘 역시도 눌러서 어드저스트에서 얼라인을 일단 해줄게요. 가운데를 맞추고 네, 그 다음에 얘가 그룹이 되면 네, 이렇게 위가 둥글게 깎인 창문이 만들어졌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로켓을 합체를 해야 될 텐데 몸통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. 그냥 원기둥 사용했고요. 원기둥을 제가 몸통을 52로 크기를 했고 컬러는 흰색이었으니까 네, 그 다음에 우선 머리부터 올릴까요? 얘도 아까 원기둥 높이가 52였으니까 52로 하고 아, 물론 자를 키고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일단 진행할게요. 얼라인을 해서 정렬 그러면은 로켓 몸통이 됐죠? 얘 역시도 그룹을 할게요. 그룹 만들어야 만들 때 편하겠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알약 창문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죠. 물론 이거를 옮기실 때 마우스로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키보드로, 키보드가 편하신 분들은 키보드로 하셔도 됩니다. 네, 그래서 얘 역시도 얼라인을 해서 가운데 정렬이 됐네요 하고 좀 많이 튀어나온 것 같은가 네 그리고 얘를 컨트롤 D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D로 하면 똑같은 도형이 똑같은 자리에 복사가 돼 있죠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높이만 낮추게 되면 같은 위치에 창문이 생겼습니다. 밑에 방향으로요. 얘 역시도 그룹을 만들게요. 그리고 자 이제 여기 있는 날개를 달아줘야 되는데요. 지금 요 날개에 똑같은 거 4개예요. 근데 얘를 물론 컨트롤 C, V를 해서 이 4개를 가지고 하나하나 옮기셔도 돼요. 하지만 이게 불편하실 거예요.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일단 지우고
일단 하나는 복사를 합니다. 컨트롤 C, 컨트롤 V를 하나는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뒤집어 줍니다. 그리고 얘를 옮기실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옮기시면은 직선 방향으로만 이동이 돼요. 그래서 옮기신 다음에 요거를 제가 요 두 개의 날개를 그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. 그러면 얘는 같이 다니죠. 네, 이렇게 해서 날개를 만드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. 그래서 일단 90도로 한 다음에 네, 얘도 역시 제가 정렬을 온라인을 켜서 정렬을 할게요. 네, 그리고 날개를 위로 올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날개가 됐는데요. 얘 역시도 컨트롤 D, 컨트롤 D를 눌러서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을 복사를 한 다음에 90도만 딱 돌려주면 이렇게 네 개가 생겼네요. 근데 얘를 방향이 이게 맞을 것 같네요. 지금 빠르게 만들어서 크기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로켓을 순식간에 완성했습니다.